다음은요. 제가 할게요. 좋아요. 빨리 하는 게 나을 거예요. 자, 정한돈 씨. 아, 10주년인 만큼 네네. 정말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겠습니다. 네. 겹쳐진 그녀 모습 속에는 거리에 겹쳐진 그녀 모습 속에는 오만 그었던 우리 안도 찾아볼 수 없군요. 거리에 일렁이는 그녀 모습 속에는 오만 그었던 우리 찾아볼 수 없군요. 너무 잘하는 거 지금 경치야. 광희 씨 형도 너무 잘하니까 지금. 아이고, 아이고. 놀란 거 보세요 지금. 처음엔 사랑이라 솔직히 영원할까 그렇게 믿었었니 그렇게 믿었었니 나에게 사랑이 또다시 올지 그때는 가깝지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나야 나에게 사랑이라기나 사랑이 참은 사랑이 참 쉽게 영원할 야 너 노래하다 죽겠다 그렇게 믿었었는 하다 죽겠어 그렇게 믿었었는 나에게 사랑이라기나 입이 심할 때 지금 귀 뒤로 갔었어요. 박명수 씨하고 황광희 씨 이후에 지금 뭐 이제 가창력으로 완전 인정을 받은 거예요. 절대 응감이에요, 절대 응감.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이언티도 그렇고요. 지금 GD, 뭐 아이유는 말하고 아이유는 순간 사랑에 빠졌었어요. 네, 이 단미가 오늘. 정말 화성학의 기초에서 불렀어요. 자, 우리 저 자이언티는 어땠습니까, 자이언티? 약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아, 뭐가요? 약간 얼굴은 웃고 있는데 네. 소리가 되게 슬펐어요. 와, 그렇게 쳤네. 처음엔 사랑이라 약간 그리고 하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웃겼어요. 하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가 아니라 처음엔 사랑이라 아, 진짜. 야, 지금 다행 우리 저 GD 다시 욕심나는 표정이었어요. 어땠습니까? 아, 역시 제가 사람은 잘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질척된다. 눈과 귀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눈과 귀를? 눈과 귀를. 다만 끝까지 들을 필요는 있었나. 잘한다. 잘한다. 우리 태양은 어땠어요? 부족함 없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네. 반했습니다. 쟤는 뭐 거의 다 사생 수준인데. 우리 박준영 씨는 어떠셨어요? 아니, 사실 저는 처음 나왔으니까 네.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네네. 쭉 보니까 아, 이 정도면 꼭 잡아야겠구나 아 웃기다 우리 아이유는 어땠습니까? 저 진짜 놀랐어요 거의 완곡하셨는데 네. 그게 지루하지 않았고 그치? 네 그쵸 그리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잘하시는지 진성과 가성을 오가는 그런 스킬 같은 건 어떻습니까? 테크닉 그게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 그래요? 네. 다 집단 최명권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이제 착시죠 착시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타이밍 이게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힐 때 왔습니다 기가 막힐 때